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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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주에 내주신 이 사주풀이 숙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답을 주셨는데, 풀이를 해주셨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풀었어요, 다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것 같아서. 자, 기분이 좀 좋아요. 계속 그렇게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얼마 안 가서 저를 능가할 겁니다. 자, 하여튼 평출오람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 사주 풀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소무총의 물향상 명리학 책을 2018년도에 초판을 내 가지고 지금 6세 개정 초판 개정까지 합치면은 7세까지 했거든요. 엄청난 책이 많이 팔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물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그건 이제 이론인데 통변론 책을 한번 내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통변론을 작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반적인 풀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그중에서도 좀 풀기가 어려운 사주들 몇개 골라가지고 통변론 책을 만들었어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인쇄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통변론 책은 페이지 수가 한 350페이지가 되는데 정가는 4만 원이에요. 그런데 4만 원인데 10% DC가 돼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물론 저한테 구입을 하셔도 10% DC가 되고 저한테 하시면 제가 사인을 해준다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하신 분들은 36,000원하고 책 받으실 주소 증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예. 여기 오신 분도 여기서 가져가고. 자, 지난주에 이제 숙제 내준, 처음으로 한번 숙제를 내줘봤는데, 정해년에 이민올에 기해미올에 무시에 태어난 16살 여자 중학생 사주인데 우리 도반 선생님 딸이에요. 이 사주가. 근데 좀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특수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교육 자료로 써본 겁니다. 교육 자료로. 그래서 많은 분 선생님들이 답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좀 고무되어 있는데 일단은 좀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특징. 그렇죠. 예, 합이 많으면 합다유정 그래. 합다유정해서 여자는 책에 그대로 표시하자면 그래요. 치맛건 잘 풀어주는 사주 그래요. 정이 많아서. 근데 이 사주가 꼭 그럴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합이지요. 정림합, 윈리합, 무기합, 원미합.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격국에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특수격 사주로 가요. 이건 특수격 사주로 가는데 특수격에서는 이런 사주를 군신경해라 그래요. 군신경에 하늘은 임금이라는 얘기야.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지. 땅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천간은 나의 바깥 사회생활이고 지지는 가정생활이고 천간은 나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지지는 행동이고 실천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합이 돼 있으면 군신 경해 격이라고 그래요. 특수격으로 가요. 하늘은 임금이에요.
지진, 천간은 임금이고 지진은 신하예요. 임금하고 신하하고 경은 경사스럽다. 우리가 경혜로 있잖아요. 경복궁의 경혜로. 임금과 신하가 잔치를 벌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경혜로. 거기서 루는 누각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각. 잔치를 벌이는 누각인데, 경혜, 모여서 경사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거야.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태민안이잖아요. 태평성세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천지덕합이라고도 해요. 하늘과 땅이 덕으로서 합을 이루었어. 하늘과 땅이 서로 유정하죠. 덕으로서 합을 이루었다고 해서 천지덕합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사조는 일반적인 풀이로 보지 말자는 뜻이에요. 좀 특수한 특수격으로 들어가죠. 군신 경혜격이니 천지덕합이니. 그런데 이런 사조는 원리 원칙으로 치면은 지지합충파를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격국론적인 얘기지. 일단은 이런 특수한 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계수가 인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수목상관이라고 될수 있죠. 자, 인이란 말, 인. 계수는 물이죠. 그래서 삼수변이라. 그러면 뭐가 됐어요? 편칠연자가 됐죠. 그래서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편칠연자가 돼서 수목상관격인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모구 기운은 무슨 기운이야? 모구 기운은 상승이라겠죠. 어제 말씀했죠. 모구는 상승이고 화는 발산이고 팽창이고 확장이고 토는 중계 조절. 그렇잖아요. 통일, 조화. 금은 수렴이고 갈무리고 수는 장축, 저장, 보관 기능이잖아요. 목은 상승 기구냐. 내가 계수가 수생목 하면은 이 목이 어때요? 상승 기운이야. 그래서 계수가 인월에 태우면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 거야. 머리가 탁톡 튀면서 아주 톡톡 튀는 재능이다. 그 말이야. 톡톡 튀는 재능. 자, 만능 제조 그래서 탤런트적인 기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계수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네. 계수 작년에 하신 분들은 알아. 네. 계수 인월상이. 자, 그러니까 수목상관이라고 해도 아주 잘 나가는 상관이에요. 다른 상관하고 달라. 계수가 인월이면 아주 톡톡 튀는 매력이 있고 굉장히 똑똑해. 똑똑해. 자, 그러고 또 돈은 뭐가 돼? 돈은. 나무. 돈은 목이 돈이 되는 거. 돈이 미 아파트도 있고 이내 합으로 해중의 갑목도 살아 있죠? 미토 때문에 살아 있고. 이게 목이 돈은 돈이란 말이야. 돈.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손목상관으로 가서 내 능력 발휘할 수도 있는데 자. 무게 갖고 기운이 무슨 기운이에요? 파기. 아, 온미에서 그럼 정림에서 뭐 인해에서 자, 오행은 금을 제외한 네 가지 오행이 있는데 기로스 뭉친 걸 보니까 목화의 기만 있다고 말해. 기로스 뭉친 거는.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적인 응집된 기는 목화로 응집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전부 이렇게 묶여서 못 쓴다가 아니야. 목화 기운이 굉장히 강해. 목화의 기운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발랄하고 명랑하고, 이게 목화 기운이야. 그다음에 금수 기운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가라앉고 이런 기운이 금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운이 어떻게 해? 좀 활달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물론 수목상관도 되지만
하지만 그런 기운도 돼.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운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채용법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채용법. 목을 채로 보자 그 말이야. 목을 채로 보면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화잖아. 또 화를 채로 보면은 쓸 수 있는 것은 목이야.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거는 자격증, 배워서 자격증 갖고 내가 그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 프리랜서, 라이센스 사주 그렇게도 보여. 오로지 뭐가 있어? 인성하고 식상뿐이 없다 그 말이야. 인성하고 식상뿐이야. 배워서 써먹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채용법으로도 볼 수 있고. 예? 물론 이제 이 사주가 16살인데 한 40대 중반만 되면은 지나온 삶의 궤적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어느 것이 정확한지 더 명확히 파악이 되겠지만은 아직은 학생이라 삶의 궤적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렇다니까. 논리적으로. 또 뭐가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인내 합이 있으면 되게 무릎이 안 좋아. 몸이 합이 있으면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 두통. 몸이 합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특수격이라서. 자, 감수성도 풍부하겠죠. 정화에 미토 있으면 일주로 보면 개미일주란 말이야. 개미일주니까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우욱하는 기질도 있을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살림꾼이다. 남편은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자, 또 운시가 묘니까 예민하고 부지런하고 새벽잠이 없고 개수가 있으면 욕심도 많고 이런 영상인데 개갑대운을 타면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16살이니까 갑진대운에서는 진이 예국 인연이잖아요. 예국이 유학 갈 수도 있는 대운이 왔어 지금. 그런 운이다 그 말이야. 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무게합도 돼 있지만 개수가 이렇게만 보면 개수가 굉장히 건조하죠. 말라가죠. 개수가 이렇게 건조하고 말라가면 안구 건조증이 있어. 안구 건조증. 이 노래는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초상자리에서 따뜻한 난로를 비춰주고 있어. 그러니까 가문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이 편제면은 개수한테 정화 편제죠. 여기에 갑인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서 내가 번 돈이야. 근데 내가 돈 번 돈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식상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은 그냥 유산으로 봐. 유산을 해미 합으로 올해가 끌어오기도 해. 물론 임수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임수 형제가 있다면 임수도 인해 합으로 끌어가고 나도 해미 합으로 끌어가고 유산은 받는 형상도 돼. 유산이 있다면은. 자,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성격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다 맞아. 애가 되게 정말 명랑하고 쾌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 있으면 다 같이 업이 될 정도로 기분은 뭐 마갈 제가 그냥 말갈량이라고 그래요. 워낙 이제 뭐 잘 웃고 밝아요 얘가. 예. 예, 그런 편이고. 그리고 또 뭐 형제는 얘 10 돌 무렵에 이제 동생이 이제 그냥 유산이 됐었어요. 예, 그럼 뭐 형제는 없고요. 유산 된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제 운을 타면 누구나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하자마자 저는 바로 제 운을 타기에 세운이랑 똑같이 이렇게 제 운을 타서 얘가 대학교도 안 가고
그냥 뭐 어디 지금 무슨 재주로 돈을 버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을사대원은 이미 대학교 졸업한 뒤지. 아니 이제 그 세운에 보면 아, 이제 세운하고는 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세운에서 따지야지. 그래서 저는 아 얘가 이제 바로 어디 뭐 대학교도 안 가고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적성이 어느 쪽이처럼 제일 잘 맞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법관도 되고 싶고 저는 이제 입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워낙 잘 하니까 이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 풍부해서 말은 정말 뭐 보통 뭐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도 얘는 이제 뭐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 쪽으로 진로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그걸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쪽에 제일 잘 맞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20 선생님 이제 그리고 얘가 지금 갑병을 타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 맞서기 좋아하고 리더 쪽으로 이렇게 예 한다는 근데 원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회장 뭐 반회장 뭐 그런 거 항상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반실장도 하고 잘 리더도 잘 이끌고 했는데 요번 이제 전교회장도 나간다기에 이미 2년이라서 제일 짧은 지식으로는 요번에는 힘들 것이다 안 된다고 그냥 나가지 말지 이러니까 그래도 떨어져도 괜찮아 하면서 그래도 나가겠다고 그래서 뭐안 됐어요. 그래서 아, 금년에? 네 전교회장 금년에는 나가서 당연히 안 되지. 네 제가 안왜 된다고 안 했었어요. 되냐면은 금년에 임인년이잖아요. 네. 임수가 뭐 정화 합을 하면 이 합이 풀어지죠. 네네. 그러면 계수는 임수한테 흘러가죠. 네네. 임수한테 그래서 주변 겁재죠. 네. 겁재 계수한테 임수는 확실한 겁재예요. 임수한테 얘한 계수는 겁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금년에는 임인한테 떨어지는 거죠.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 이제 니 막강한 겁쟁이에서 니는 안될 것이라고. 그럼 얘한테는 앞으로 이제 이미 들어오는 해는 항상 좀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그쵸, 선생님? 아, 임수가 오면은 네. 정림합을 하면 항상 정림합이 풀어지면 계수가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임수한테 네. 다 뺏기는 형상이야. 뺏기는 형상이. 그러고 아까 저 이렇게 목화가 많으면 되게 문과예요. 금수가 강한 사주로 이과로 가요. 그렇게 오행 쪽으로만 볼 때는 그래요. 물론 또그 가장 필요한 글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금수 강하면은 이과, 목화가 강하면은 문과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합이 많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치마권을 푼다 또 저기 정임합이 있어서 없는지 그것도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합이 삽사주가 아니라 네. 특수격이기 때문에 그런 건안 좋은 의미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24년도에 갑진년을 보면 그때 학년을 봤을 때는 고2인데 그때 보면 상관 정관인데 그러면 그때 또뭐 학교에서 뭐 리더로 뭐 이런 거뭐 나간다고 하면 그런 데는 잘못 나가게 그냥 아, 조용 못 나가게 하는 게 낫죠, 선생님. 구설수 할수 이런 게.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되게 네. 세운보다는 대운에서 갑대운이 더잘 맞아요. 갑이란 글자는 대운에서 더잘 맞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래서 물론 계속 세운도 그러겠지만은 네. 세운보다 그건 더 대운에서 더 강해요. 괜히 나가서 또 친구들이랑 또 구설수 이런 게또 괜히 또 예민한 시기인데 또 그럴까 싶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얘가 그러면 이제 그 역마가 되게 좀 강한 편이잖아요, 선생님. 네. 예, 그러면 이 직업을 택해도 좀 이렇게 활동적인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러면 하는 게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활동적인 게 목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수가 무토하고 화불에서 말년에는 뭐 무호라는 관을 쓰잖아요. 양인 관을 쓰니까 말년에 제법 큰 조직에 장자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주에 시간에 있는 관은 월급 관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으로 보시면 돼. 말년에 다 퇴직했는데 나 혼자까지 말년에 큰 조직에 관을 쓴다는 거 보지 않고 사회적인 관. 그러니까 뭐뭐 뭐 대학교 나오면 대학교 동창회장 정도는 돼. 그게 사회적인 관이지. 초등학교 동창회장이 무슨 그 관이겠어? 그건 명예가 없지. 그리고 무기합이 정관하고 합이기 때문에 법대로고. 원리 원칙주의자잖아요. 네, 성격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25년 돼 보면서 님 그러면 이 얼사 되는데 그때 그러면 시험 제가 봤을 때 시험 운이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을사 대운은 여름으로 오잖아요. 네. 여름은 이 대운이 이 사주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괜찮지. 여름은 괜찮은지. 일단은 재대운이란 말이야, 재대운. 네. 재대운은 누구나 신강신약을 떠나서 무조건 돈 번다 그랬죠. 재대운은 돈 버는데, 격국에서는 그래요. 신강하면은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버는데, 신약하면은 힘들게 하면서도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신강신약의 차이야. 재대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명해 보면 신약 사주도 돈벌 때가 많더라니까. 돈잘벌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신강 신약은 거의 무시해 버려요. 거의 무시해. 그리고 이제 제 얘가 개수고 제가 생긴 이제 정해 일주인데 얘가 개수라서 그런지 좀 버거워요 얘가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정해 일주고 얘가 이제 정해 년에 태어났으면 둘은 그래도 이렇게 아, 안 선생님이 정해 일주예요? 네 제가 눈물이 정한 묘월생에 정해 일주예요. 여기 딸은 개미고니?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개수가 정화를 끌려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좀 성격 예민해 줄 수가 있겠네. 예, 네, 딸만 보면 버거워요. 그래서 좀 힘들잖아. 예, 네, 많이 좀 합은 힘들어요. 하면서도. 예, 네, 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해 년에 태어나서 제 나름은 그래도 이제 둘은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그렇지. 인연이 되죠. 한 조라도 같으면 인연인 거예요. 근데 저 선생님 이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띄었다고 안 했어요? 영어를. 네, 누워 있을 때부터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어줬었는데 그때 9개월인가 그때 이렇게 좀 되니까 제가 평소에 늘 많이 읽어주는 영어 책을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책을 계속 사들여갖고 12개월 그때부터 이제 책을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읽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17개월 돼서 한글 다 떼고 뭐 20개월 무렵부터는 영어랑 학교에 들어가도 영유 나오는 애 못지않게 영어를 더 잘했었어요. 생후 12개월 만에 한글을 뗐다고? 17개월에 한글을 거진 다 뗐고요. 영어도 그때 뭐 같이 읽고 중국어는 5세부터 이렇게 시켰더니 중국어도 한글, 영어를 다 띄고 또 중국어는 또 했어요? 중국어는 이제 영어는 제가 집에서 제가 시켰고요. 그래서 예. 영어 시킬 돈으로 이제 중국어를 시켰더니 중국어도 말하기 대회 이렇게 나가도 뭐 정말 중국 중학생들 다 물리치고 본선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린 나이에 신동이네. 네, 주위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게 구설수가 많아서 애가 너무 이렇게 이제 일찍 튀니까 좀 그런 것도 제 나름은 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거 갖고 뭐 스트레스 받을 건 있어요? 자식이 잘 주위에서 되는데. 자꾸 이제 입을 대니까 좀 나름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도 띄고 한글도 띄고 중국어도 띄었다 그랬어요?
네, 중국어는 지금 또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중국어도 잘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동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논리로 뭐 정이 많고 지조가 없고 안 좋은 쪽으로 풀이해갖고는 안 맞잖아요. 이건 좀 특수한 격으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가지 없이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남자한테 빠져서 그렇게 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목상관으로 가니까 자격증 가지고 먹고 사는 프리랜서로 보여요. 네. 어떤 그 라이센스, 어떤 큰 틀의 자격증 그런 걸로 전문직으로 갈 확률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문과 쪽이 더 이제 그쪽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쪽이 더 알아보고 막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게 네. 어머니 궁금한 거 있습니다. 신동 네. 어머니, 네. 이 예약생의 년월일 시좀 불러주십시오. 07년이고요. 음력 1월 1일. 낮 1시 13분입니다. 그치? 설날에 났다고 조모님 97세였는데 여자애가 설날에 났다고 흥렬을 나 근데 써놨는데? 1월 1일. 2007년 1월 1일? 음력 1월 1일 네. 오후? 1시 13분입니다. 1시 13분. 네. 음력, 양력. 음력. 음력. 자, 2007년 설날이네, 음력으로. 예, 그리고 97세에 돌아가신 조모님께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 여자애가 설날이 그래도 가문은 괜찮았는데, 그래요? 났다고. 뭐, 예. 가문은. 조모님 그 가문대로 봤을 때는 나름 시집 쪽에 할아버지께서 다 공무 쪽 계셨고 뭐 이렇게 이 노래 추운 계절에 초상절에서 따뜻한 난로를 비춰줬잖아. 가문은 괜찮아. 좋은 가문 출신. 문제는 이제 금이 없어 사주에. 인생이 네. 없어서 공부를 못 온다가 아니라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부모가 없고 뭐 공부 안 한다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할때 이제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안 그래도 어디 뭐 이렇게 물어보러 가면 얘 공부해요 이러면서 지금 공부는 상위권에서 잘 하고 있고 또 스님 아는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생이 없다기에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인생이 뭐예요? 이러니까 엄마라는 거예요. 뭐 제가 죽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건 나 아니지. 엄마 네. 없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할때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엄마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던가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네 엄마한테 불만이 있냐고 하니까 있지 그러는 거예요. 뭐 불만이 없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잔소리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근데 제 나름을 생각해 보면 얘랑 성향이 너무나 다르니까 저는 철두철미하게 미리 딱딱 시간을 정해갖고 딱 하는 시간에 해야 되고 뭐 그런 성격이고 얘는 이제 즉 엄마의 그런 완벽한 성격이 답답하대요. 너무 이제 그게 좀 힘들지 않겠나.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없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무인상. 인생이 있어도 이 사주에서 묶여서 못 쓰거나, 인생을 못 쓰거나, 아예 인생이 없으면은 그냥 엄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엄마가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은연중에 엄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 밥해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해도 다 챙겨줘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성 무인성 사주의 특징이야. 그래서 본능적인 불만이라 그래.
잠재 의식 속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여기 인정 그 엄마가 이민이잖아요. 아빠가 정해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봐요? 이 정해를 아버지로 볼 수도 있고 여기 또 인종의 평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금생수 해주면은 금 있으면 확실히 이제 엄마 아빠 구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해. 정해를 아버지로 볼 것인지 인종 평화가 있으니까 또 이민을 아버지로 볼 것인지.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정해가 아버지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 아까 선생님이 정해의 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 인월인데도 엄마가 나를 용광로물에 던져서 희생을 하는 희생봉사 정신이 강한 임수로 봐야 돼요? 엄마가 이제 정임을 합했잖아요. 네. 나를 뜨거운 물에 뜨거운 용광로물에 나를 던져서 녹여서 온수로 만드는 거. 엄마도 희생봉사가 강하다 정신이. 그렇지. 인월도. 인월도 춥기 때문에. 인월도 춥기 때문에 물론 해자축월인데 나는 인월도 굉장히 한기가 강한 계절인데.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은데 선생님 좀 희생 정신 강해요? 좀 그런 면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골골거리는 그것도 몸이 안 좋아서 얘 가져서 좀 제발 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4개월 때까지 거진 매일 108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엄마 아빠를 누구를 잡아야 될지 아빠를 잡은 비슷한 게 아빠도 보면 얘 하나를 위해서 지금 그냥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아빠가 맞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도 엄마를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집에서는 제가 호랑이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유민이 맞네.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집안에 호랑이 하잖아. 예. 네. 그러면 정화가 풀어지는 해에는 좀 위험할까요? 이 합이 풀어지는 해. 그리고 원래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풀어지니까 애한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같아요. 이제 뭐 개수야 놀자 하면 선생님 말씀 따라 옆에 딱 놓고 놀러 나가는 그런 아니 저 같아요. 아니 저 선생님 그 정화가 이 경미년이 오면 정임합으로 해서 또 정화가 또 위험하잖아요. 정화? 예. 정화는 위험하지 않지. 묶여 있어서 아니 풀릴 때는 아니지. 해중 간목이 살아 있을 때는 정화가 꺼지지 않지. 해중 간목이 살아 있자요. 살아 있죠. 예, 맞아요. 예. 살아 있을 때는 해수가 물은 뭘로 기름불로 변하죠. 기름불로 변하죠. 예. 기름불로 변해서 꺼지지 않는 정화. 그래서 밤하늘에 네. 밤바다의 등대 역할을 등대가 꺼지지 않는 거야 등대가. 그러면 아버지 아빠 여기서 봤을 때는 아빠 건강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 그때 한번 아빠 건강을 예꺼보고 아빠 건강인 걸 되게 좀 안 좋게 말을 해서 그때 제가 되게 좀 걱정 머리가 좀 아팠었거든요. 해중 감목 살아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네요. 해중 감목 네. 살아 있어서 정원은 네. 꺼지지 않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도 질문하세요. 근데요, 아이가 끈기가 있나요? 그 머리 좋고 이런 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깔끔한 무인성이고 문창성이나 보통 기문 갖고 있으면 공부들을 잘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일단 무인성들은 무인성 나름의 그 특징들이 강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단순히 머리 좋아서 들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끈기는 뭐 하나를 하면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성향은 있는데 끈기는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무인성 사주 특징도 있지. 예. 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끈기가 없는 것도 맞아요.
인성이 없는 사주들. 어머니. 그래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해.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학생이 좀 많이 사부작되거나 그냥 쉽게 말하면 나대는 스타일, 차분하게 앉아 못 입고 많이 좀 이렇게 설치는 편은 아닌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네. 우리 손녀가 목화로 구성이 많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부작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적일 때는 이렇게 네. 좀 그랬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고은글 보면 이 책을 하나 잡았다고 하면 정말 책을 너무 많이 보려고 해서 이제 많이 혼났는데 근데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봤을 때는 되게 활동적이더라고요. 남자애들 중에 혼자 끼어서 축구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네. 손녀하고 너무 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얘도 네, 책을 하나 잡으면 손에 안 놓고 책은 너무 좋아하는데 지가 몰입하고 빠지는 거 빼놓고는 정신이 없어요. 아직 어린데도 목화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애가 좀 그래요. 얘도. 아니, 그리고 여기는 기문관살이 있어갖고 더 빠지는 게 강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예, 하나에 빠지면 거기서 이제 질릴 때까지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머리 좋은 분자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주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무인성에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애들은. 근데 무인성이 선생님들 저 특징이 끈기도 없고 일에 투수가 없어요. 뭘 빨리 해야 될지 늦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는데 나는 이 사주가 처음부터 특수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잘 맞느냐. 특수격 사주들은 되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끈기가 있는지 아니면 저 일에 주소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네. 어때요? 그리고 선생님 올해 그 이거 엄마 자리가 올해 그 인인데 망신수니까 올해 몸이 아프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에 저도 좀 몸이 좀 많이 골골거리는 편이라서 수술도 좀 허리 디스크부터 해서 수술도 하고 지금 머리가... 에 인에 그러니까 에 그래서 저도 지금 해가 있고 원래 인이라서 아, 그런지 무릎도 아프고 좀 저도 몸이 그러니까 좀 많이 우리 이런 이렇게 생긴 사주는 저기 병원 가 수술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수술 네.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혹시 네. 이 딸을 낳고 아빠가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뿌리를 이 딸한테 있어서 근데... 그럴 수는 있어. 네 뭐. 아, 정혜가 아버지로 봤을 때. 네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안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중의 간목이 살아 있을 때는 해당 안 되는데 만약 해중의 간목이 살아 있지 않았을 때는 네. 이 딸 낳고 아버지가 건강 회복할 수는 있어요. 몸이 안 좋았을 때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을까요? 건강 안 좋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네, 워낙 그건, 자기 건강을 챙기니까. 예. 네. 근데 정혜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혜가 아버지인지 이민이 아버지 똑같이 병화가 있으니까 화가 있으니까 그냥 좀 헷갈리는 면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드러난 모습으로 봐서 정혜를 아버지로 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드러났으니까. 근데 해중의 간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혜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고 꺼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해중의 간목이 죽었을 때 같으면 정화가 힘이 없잖아요. 네. 정화는 해중의 간목이 죽었을 때는 임수가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수다 화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미토에다 정화가 근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이 딸을 낳고 아버지 건강 회복되기도 해. 그런 논리는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정화 자체가 해종 간목에다 의지하기 때문에. 외국에 갈 인연은 없어요? 객은? 여기 진대운이 왔는데. 근데 외국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둘이서 자유여행도 많이 다녔었고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고 아무래도 아빠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좀 잘하면 외국도 유학도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말은 늘 하는데 이제 본인은 또 유학은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저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세요? 예, 선생님 그 저기 저 시주에 뭐 무토의 그 관을 뭐 동창 회장 이런 쪽이 아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쪽으로는 볼 수가 아, 없나요? 그거는 인성일 때. 시간이 인성일 때는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근데 시간이 관성이잖아요. 네. 관성일 때는 그냥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러니까 동창회장 그거 뭐 명예직 월급 나온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니 관성이 강해가지고요, 쪽. 사회적인 큰그 무슨 뭐저어뭐뭔뭐 위원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명예직이 있지. 거기서 월급쟁이는 아니지. 그런 관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인성일 경우는 선출직으로 가니까 구의원, 시의원, 뭐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기 말년에 결혼하면 돈 벌어서 남편 다 갖다 준다라고 책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맞나요? 뭐가? 무게합 오미합 해가지고 개미가 돈 벌어서 남편을 다 갖다 준다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책에. 어디 책에 그게 있어? 책에서 본것돈 같은데. 벌어서? 예, 남편 시집에 다 갖다 준다고. 그게 예. 계수가 무토 있을 때. 네네, 돈 벌어서 시집 쪽에 다 갖다 준다라고. 계수가 무토를 만나면은 무게합을 하잖아요. 네. 무게합해서 뭘 만들어서 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네. 돈이잖아요, 재. 네. 그래서 이 재를 다시 화생토로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계수가 무토를 만나면 여자 사주에서 결혼해서 시댁에 봉사할 일이 막 시댁에 많이 뭐 갖다 주는 거야, 그게. 내가 돈 벌어서 뭐 남편하고 돈 벌어서 화생토를 다시 남편을 주니까 그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은 꼭 그렇게 보이지 마시란 거예요. 특수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무게한만 있으면 그럴 수는 있지. 네, 인물이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누구 얘가요? 예, 인물.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원래 무기합이 무지개거든. 네. 무기합해서 화를 만들어내잖아, 화. 화를 만들어내서 무기합이 인물이 좋다고 했거든. 무기합 화를 만들어내니까 큰 산에서 비오고 나서 큰 산에 무지개 뜬다는 뜻이거든. 네, 뭐 그래서 이제 인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이제 김연아 많이 닮았다고 신데 김연아하고 똑같다고 그래. 김연아면 잘생겼는데? 예쁘네요. 선생님, 예. 그 무허가 자식도 되나요? 그렇죠. 결혼해서 이제 애가 아이? 네. 결혼했을 때 뭐가 자녀도 되고 남편도 되겠죠. 예, 그럼 합의돼 갖고서는 자녀하고 사이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남편하고도 좋고 맞아. 자녀하고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이건 이제 그게 맞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특수격이 아니고 단순하게 개미에다가 뭐 있어 이렇게만 놓고 봐봐. 그건 떼어버리고 단순하게 계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화국에 계수 증발해 버렸죠. 무게가 딱 잡아놨자. 그럼 무게가 합이 풀어지면 계수는 정오에 있을 증발해 버렸잖아. 네. 그렇게 해도 되니까 계수가 굉장히 위험하죠. 새로운 계수가 와서 운에서 계수하고 하면 무토가 계수하고 뭐 합이 풀어지잖아. 그럼 네. 계수가 이때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겠어? 못 위험하죠. 살아나잖아.
근데 이거는 난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특수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그렇게 단순 논리로는 도저히 말단 거예요. 이 특수격이 아닐 때는 당연히 개수가 위험하죠. 그럼 계면연에 위험한가요? 그래 그렇게만 보면은 계면연 위험하지. 계면하면 묘미 또 되고 출생목 되겠어 안 되지. 특히나 여름으로 오면은 여름에 오면 개수는 금방 적수고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힘들지. 그러면 건강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진다. 건강도 문제가 되고 아주 운 나쁜 목 제 세상 갈 수도 있잖아. 선생님 모적을 쓰는. 특수격이니까 그렇게 보지 말란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거 특수격이 아닌 상황에서 개미의 모는 개수 위험하지. 위험하지 당연히. 선생님 이거 보적 쓰면 경금 쓰면 좋은 거예요? 진토를 쓰면 좋은 거예요? 뭘 쓰면은? 혹시 이 사주에 그죠? 보적을 쓴다면 경금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진토가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목화로만 보자 그랬잖아. 목화. 전체적인 네. 그. 그럼 목화는 네. 뭐 목으로 볼 때 화를 쓰고 화를 볼 때 목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화 기운이 좋은 거지. 목을 생활주는 수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러지. 화를 생활하는 토도 괜찮겠죠. 네. 토는 습토를 써야겠죠. 건토는 안 되지. 네. 그래서 수, 목, 화, 토는 괜찮지. 일반 그렇게 이제 꼭 오행적인 논리로 본다보니 그러면 금은 좋아 안 좋아? 안 좋네요. 안 좋잖아요. 네. 목화로만 있는데 금은 오면 어떻게 돼? 금목 상전을 하겠지. 또 화금 상정을 하고 안 좋겠죠. 네. 그 역시 진토네요. 개수가 진토가 있으면 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고. 금은 안 좋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시면 이거 주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 5분만 쉬세요. 감사합니다.